안녕하세요. 자, 2020년도 15년 개정 교육과정 분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과서 분석이죠. 네. 자, 이 교과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매년 이제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개정 교과서 분석은 이제 작년에 가급적 하지 않았던 그 교과서들을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교과서들도 원래는 다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저희가 교과서 분석반 자체가 기한이 8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를 분석하는 건 사실은 힘들다. 그렇지만 요령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권을 보는데 불과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아야 1시간, 한 권. 이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이 교과서 한 권을 딱 들고서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 싶은 것을 문제를 이제 추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게 이 교과서가 실제 내용은 책은 두꺼워도요. 그렇죠? 이 안에는 이제 정말 학교 수업용이 있고요. 우리는 학교 수업용은 그냥 가볍게 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추릴 것은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간에 최소 1,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교과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결국 영상 쪽에 관련된 영화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온 걸 보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고 어떤 교과서든 간에 내가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올 거를 문제를 만약에 열 문제를 추린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지식하고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분석은 일단 저하고 총 8강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과서들이 보시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으로 되어 있죠. 물론 고등학교는 다 선택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은 이제 진로 선택 두 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창과 미감상 비평이죠. 그래서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 비평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중학교가 1권, 2권이고요. 고등학교 하나에 고등학교 선택의 미창 미술 감상 비평인데 난이도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거리가 많은 것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요 중학교 1, 2부는 이전에는 없던 교과서 유형인데요. 올해 이제 15년 개정 교과에서 처음으로 1부와 2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계성을 갖고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뭐 1이든 2든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의 어떤 그런 깊이와 넓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혹은 미창이나 미감 비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쉽다, 평이하다. 그렇지만 요 교과서들 안에서도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교과서들을 저하고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론반 때 정리했던 내용들 있죠? 네, 심화 이론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이 단순히 교과서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식에 대한 복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서 특히 제가 강조할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교과서들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일단 중요한 도판 정리와 함께 거기에 관련된 이 본지 그 본문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제가 별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꼭 나중에라도 작게라도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끼워 놓고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별로 중요한 페이지라고 딱 체크를 하시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할 텐데 요 부분이 이제 지식하고 연결했을 때 조금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싶을 때는 꼭 암기를 하시고 이론 지식 때그 심화 이론 지식까지 포함해서 이론반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연합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교과서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기본적으로 15년 개정 교과론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교육과정론. 네, 따라서 영역과 이제 핵심 개념, 학습 요소의 순서가 교육과정론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과서들 중에서 이제 다락원 1, 2입니다. 요 다락원 중학교 1, 2는
자, 우리 촬영하시는 분 조금만 크게 확대해 주실래요? 잡아 주실래요? 요거. 그래서 다락온 1, 2인데요.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1, 2편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1부, 2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부가 좀더 기본, 쉬운 내용이고요. 2부는 연계해서 이제 위계성을 갖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로 중학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첫 강의에서 다락온을 일단 먼저 채택을 한 것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제 의외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도판들 및 어떤 그 핵심 이론들에 대한 저장이 좀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원론적인 책의 구성 내용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거기 항상 목차 부분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목차 해서 이제 중학교기 때문에 우리 교육 과정론에 제시되어 있는 체험, 표현 그리고 이제 이그 감상이라는 그런 딱딱한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놨죠. 결국은 이제 미술로 만드는 세상, 조형의 기초, 관찰과 발상, 미술 문화에 의해서 1이 체험이고요, 2와 3이 표현이고요, 3이 이제 감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교과서는 특히 고등학교 미술까지의 모든 교과서는 요 영역 순서로 되어 있고 소 영역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소단원 제목들은 교과서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는 결국 교육과정론을 토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1단원의 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적 체험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미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이번에 시험 나온 것처럼 일반 체험인데요. 생활과 자연과 우리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교과서별 특색 있게 꾸며놨는데 여기는 가끔 미술 교육론 파트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미술 교육 어떤 그런 다중문화론을 비롯해서 혹은 이제 생활미술 관련해서 전통미술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체험 파트고요. 표현 파트는 도판 정리가 꼭 필수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별로 교과서가 중복돼서 나오는 도판이 있고요. 중복되진 않으나 어떤 특정 교과서에 있는 것은 꼭 외워야 되는 도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미술 문화가 바로 미술사하고 감상 비평인데요. 요거는 교과서별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미술사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미 심화 이론 미술사에서 너무나 깊게 넓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도판들이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정도지 흐름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울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핵심 도판들 및 주요 사조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지식은 교과서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미술사만큼은 심화 이론 때 지식, 미술사 지식으로 정리를 하실 때 여기는 도판에 대한 정리만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권도 옆에 펴보실래요? 2권도 목차를 옆에 펴보시면 자, 1권의 목차와 2권의 목차를 옆에 놓고 비교하시면 이 어떤 전반적인 1부와 1권과 2권의 어떤 그런 큰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자, 대역력은 똑같죠. 체험, 표현, 감상인데요. 자, 그 소단원 제목이요. 체험이 아까는 미술과 만나는 세상 이란 식의 정말 기초 수준의 이제 포괄적인 영역이었다면 생활과 시각 문화라고 해서 이제 시각 문화 이번에 결국 올해 시험에 나왔던 왜 미적 체험이라 부르지 않고 지금은 체험으로 바뀌었느냐의 답 중에 하나가 시각 문화였죠.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확연하게 1에 비해서 2가요. 그죠? 1은 주로 자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자연 주변 환경이라면 이건 같은 경우는 시각 문화 쪽에 시각 이미지 소통 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시각 문화에 대한 소통이 좀더 확대 깊이가 있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현도요. 조형의 기초 정도, 관찰과 발상 정도였다가 전통 현대 그리고 다양한 표현 매체라는 식으로 훨씬 더 명칭도 매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발상하는 이런 것들은 기초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매체가 무엇이고 이런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가 전반적인 전통과 현대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은 이제 좀더 분명히 고차원으로 진행이 된다. 자, 미술 문화의 이해라는 미술사 부분도요. 이제 확연하게 1부는 미술사였죠. 1부가 보세요. 우리나라 아시아 서양 미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비평이 들어 있습니다. 요 비평은 사실 중학교 비평은 되게 원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이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미학 비평, 그동안 시험 나왔던 것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비평이라서 여기는 좀 가볍게 대신 어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뭐 스톨리치라든가 펠드먼이나 몇몇 핵심적인 비평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똑같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큰 비교를 해둔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학교 1부만 펼치고요. 자, 1부에서 바로 소단원 1, 미술과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 함께라는 단원으로 넘어가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중학교 1부 1권이고 여기가 지금 체험 영역의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양쪽을 같이 보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교수용입니다. 수업 때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가볍게 읽어가면서 이제 흥미를 북돋는 정도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도판이나 본문은 별로 볼게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8페이지에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미술사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도판들에서 서동진 씨라고요. 팔레트 속의 자바상 이런 처음 보는 낯선 도판들이 나올 때는 일단 체크만 하시는데 1930년대니까 우리나라 근대 딱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눌 때 저희가 일제 시대를 전후로 나눌 때 1930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이 일제 시대 중에서도 초반, 뒤가 전반기에 일제 시대 후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우리나라 근대 초기 서양 화가 중에 미술사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도판들이 가끔 중학교 1학년 일부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만 좀 해두시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작가에 대한 개별적인 성향보다는 이 우리 함께라는 자화상을 그린다는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이렇게 근대 미술에서도 우리나라 서양 화가들도 이렇게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측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알아간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기법이나 외워야 될 가끔 용어들이 나올 때는 체크를 하시는데 지금은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시프트 기풍이라는 거에 관련된 도판이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읽으시면서 시프팅이라는 부분에 줄만 한번 그어두시면서 거기 활동 2에 시프팅 기법으로 서로의 모습을 합쳐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프팅 줄 그으시고 도판만 눈에 익혀두시면서 그 위에 보시면 롤링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또 활동 1에는 롤링 페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자신과 친구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관심을 넓힙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알고 가기라는 이 달학원은 용어들을 교과서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알고 가기라는 그런 조그만 박스 안에 용어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대체로 쉽긴 하나. 자, 캐리컬처와 이모티콘이 있네요. 자, 이모티콘 도판들과 연결해서 자, 이모티콘 줄 그으시고 용어에 대한 어원이 이모션 플러스 아이콘이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파트 문제겠죠. 기초 디자인은 아니고요. 약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얘는 이제 문자 디자인, 픽토그램 내지는 이런 그런 시각 기호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체크하시고 캐리컬처는 우리가 다른 내용 넘어가시고요. 이모티콘은 이모션 플러스 아이콘의 합성어다. 캐릭터나 아바타 형식으로 SNS 등에 자신의 감정 의사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옆에 화살표 하시고요. 시각 문화라고 적어두세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워낙 그죠? 뭐 옛날로 치면 연필처럼 잘 다루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이모티콘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시각 문화의 시각적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각 문화 미술 교육론 우리 미술 교육에 배웠던 그 파트에서
관련된 용어들이 있었죠. 시각적 의사소통, 그죠? 비주얼 리터러시 등등에 관련된 용어에서 시각적 의사소통으로 요즘엔 이모티콘을 쓴다라는 것을 연합해서 이제 봐두시면서 도판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실제 이모티콘들을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 경기도 시험 혹은 기타 네 과목 실기 시험 보는 지역이 있다면 관심 갖고 눈에 익혀두세요. 요즘 우리 임용미술 실기 시험은 항상 교과서에 있는 이런 방향성과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그려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모티콘도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이제 미술 다지기라고 해서 EU 교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미술 다지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판의 10개 좀 있어요. 중학교 수준인데도 상당합니다. 누가 나오느냐? 자, 윤석남, 마크 퀸, 그리고 바이런 킴. 세 사람 다 난이도 우리 미술사에서 이제 상급에 해당되는 작가들이에요. 셋다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윤석남 씨는 우리 한국 현대 중견 여성 작가로서 교과서가 잘 나와요. 이 사람은 항상 나무들을 일종의 아상블라주처럼 사람의 형태대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육면체 형태들을 결합시켜서 거기다가 꼭 채색을 해서 사람 형태, 가족 형태나 여성, 우리 어머니 상들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 기법은 나무 토막 혹은 나무를 이용해서 단순화해서 사람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 이미지 모양으로 채색을 하는 작가인데요. 자, 거기 설명 보세요. 요거는 이제 거기다가 설치를 했네요. 나무에 아크릴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자,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린다가 이 작품의 상징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현대미술 설치 작품이 의도, 상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윤석남 씨는 상징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대놓고 이제 일본군 그저 어떤 그런 우리 위안군 할머니에 대한 넋을 기린다라는 의미지만, 윤석남의 이름에 줄 그으시고요. 보편적인 이 사람의 특징은 요 그림 말고요. 이 작품 말고 보편적인 것은 한국 모성애입니다. 한국의 여성성, 모성. 한국의 강인한 여성, 모성, 어머니의 모습들을 항상 주제로 표현하는 작가예요. 따라서 넓게 보시면 박수근 씨의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제 시골 안악들의 모습들이 현대적으로 다시 이제 연결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법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크 퀸이 누구였습니까? 퀸. 그죠? 예, YBA 그룹 작가였죠, 영국.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매체 및 굉장히 새로운 그런 실험을 하는 작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특이하죠. 이제 주제를 보시면 임신한 앨리슨 래퍼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징성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낸 래퍼. 결국은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요거는 기법 자체는 그냥 대리석이니까 조각이네요. 별거 없습니다. 대리석 조각 기법인데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래퍼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상징성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별표를 쳐야겠고요. 자, 바이런 김은 교과서에 옛날부터 잘 나왔던 작가예요. 요거는 옆에다가 다문화 미술 교육 혹은 다문화라고 적어두세요. 자, 제목이 제휴법 인데요. 다양한 주변 인물의 피부색을 추출. 가로 세로 20cm 정도의 패널에 유화물감과 왁스를 이용해서 옮긴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유화물감으로 그린 건데 거기에 이제 왁스를 섞어서 약간 좀 질감 처리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다양한 색깔이 전부 인종들의 다양한 색이에요. 우리 황인종을 하더라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그 밑에 상징성이 중요하겠네요. 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색채를 이용해 상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다문화 미술 교육에 절대적으로 꼭잘 나오는 작가입니다. 따라서 요세 개의 작품은 상징성, 그리고 이제 표현 특징. 따라서 이제 바이런 김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 옆에다가 살짝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가로, 세로 조그만 정사각형에다가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어요. 바로 강익중 씨인데요. 옛날에 시험 나왔죠. 다문화 미술 교육론으로. 이 작가는 이제 하나를 크게 보여주면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손바닥에 딱 잡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를 그려서 이거를 막 수천 개,
를 한꺼번에 이제 전시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데, 요 속에 이제 뭐 이미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최근에는 그때 시험 나왔던 것은 여기에 전 세계 어린아이들한테 자신의 꿈을 그리게 해라라고 해서 그걸 이제 모아서 설치를 했던 그게 바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이게 손바닥만한 작은 캔버스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작은 정사각형처럼 유화로 그린 상태에서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포맷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하시라고, 헷갈릴 수가 있다. 강의 중과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바로 이 부분에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럴 때는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자, 미술은 미술관원의 거칠까 그저 감상이나 취미를 활동일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줄 그으세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문화, 고령화, 1인 가구 수의 증가, 양성평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수성적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인종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따라서 미술의 사회적 발언 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작품 세 개를 지금 넣어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철저하게 셋다 맥락성을 갖고 있네요. 사회와 맥락성을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은 좀 자세히 분석을 하죠. 가볍게 넘어갈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넘기시고요. 이제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자, 미래를 꿈꾸며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진로, 그죠? 어떤 자신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이쪽은 뭐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자, 단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요 양쪽 페이지 뒤에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고 우리 진로는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본문들은 필요 없습니다. 용어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데요. 12페이지 하단부에 알고 가기에 비주얼 싱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줄 그으시고 따로 체크를 좀 하세요. 뭐 형광펜이든 빨간펜이든 줄을 그으세요. 글과 그림을 이용해 생각이나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단순화해 표현하는 것. 개념 줄 그으시고 비주얼 싱킹. 자, 옆에 있는 도판 두 개가 비주얼 싱킹 도판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판은 처음 보는 도판이니까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의적 발상 혹은 사고 발상을 할때 여기서는 마인드맵을 제시했네요. 자,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은 별도로 뭐 우리가 개념을 별표 치지 않아도 다 아실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옆에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나의 꿈 등등 해가지고요. 자, 워드 클라우드는 자, 단어가 또 나오죠. 줄 그으세요. 워드 클라우드. 좋아라 학생 위에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얘네들은 비주얼 싱킹 방법에서 쓴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줄 그으세요. 자, 워드 클라우드는 글자를 조합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핵심 단어나 중요한 내용을 크게 표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것에는 이게 전체가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약간 그 쇼핑 카세트, 그죠? 그 뭐죠? 쇼핑카, 그죠? 밀고 가는 거 있죠? 우리 마트에 가면. 그런 모양이죠? 그 옆에는 우주 비행선 모양이네요? 이런 거를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의 용어를 체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고 차곡차곡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혹은 암기노트를 교과서 분석용을 따로 하나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얘네들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지식 파트에 우리 이론 배웠던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적을 것인지 뭐 추가로 적던가 하시는데, 저는 별도로 교과서를 맨날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작은 암기노트를 하나씩 조그맣게 손바닥 만으로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파트들만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그럴 때이 도판들도 복사를 해두시면 좋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요거를 꼭 가져가시고요. 자, 우측에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보면 활동 2에 팝업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우리 디자인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카드는 카드인데 입체적인 카드를 팝업 카트,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는 실제 학생들이 수업 때할 내용들이에요. 참고할 내용들이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외울 사항은 아닙니다. 옆에 진로는 너무나 원론적인 진로들이니까 역시 할 필요 없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술과 진로 쪽 관련한 문제 중에 우리가 그동안 시험 나온 것은 이제 큐레이터나 도슨트가 나온 적이 있으나 그 외의 진로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소단은 3, 자연과 어울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본 것이 나와 우리, 나와 사회, 나와 학교라는 관점을 봤다면 자연과의 관점을 볼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도판들이, 대지미술 도판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하단부에 도판 하나 보이죠? 자, 우도라고 돼 있네요. 자, 니스 우도라는 독일 작가입니다. 처음 보시죠? 얼핏 보면, 작품을 보면요. 그죠? 왠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바로, 2세대 생태미술 작가 작품하고도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작가는 처음 보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두세요. 자, 어떤, 제목이 클렘슨의 진흙 둥지라고 돼 있는데 재료가 진흙, 대나무, 소나무네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설치를 했어요. 그죠? 자, 나무나 돌, 열매 등 현장에서 재료를 수집, 설치했고요. 장소에 알맞게 재조합했다. 기존의 풍경을 새롭게 바꾸었다라는 건데 이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은 거기에 우도에 위에 작업 노트 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말 그대로 친자연적 환경에 따라서 자연의 재료들만 이용해서 새롭게 풍경을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골드워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다만 골드워시는 조금 더 일시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현상, 그죠? 굉장히 작고 굉장히 조그맣고 뭐 자기가 걸어왔던 흔적, 얼음이 잠깐 동안 눈이 쌓일 때 눈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다 금방 사라지는 소멸성 이런 쪽으로 좀더 관련이 있는데 이 작품은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면 바로 골드워시도 이렇게 한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나무토막 가지고 쌓아놓은 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좀 조심하시죠. 됐습니까? 옆에 작품들은 필요 없고요. 학생들 작품은 별로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골드워시가 있네요. 자, 골드워시 그리고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스미스손. 자, 이렇게 대지미술을 같이 연관되는 참고 자료로 교사는 수업 중에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사는 단순히 이 교과서만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로서 이러한 골드워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겠죠. 학교 수업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되면은 할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 골드워시의 작품과 스미스손은 이미 시험에 스미스손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점은 골드워시 앞에 있는 우두의 작품에 대한 것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작품 별표 치시고요. 골드워시 구멍 주변에 돌멩이라고 돼 있는데요. 조약돌을 모아 색감 차이에 따라 배치했다. 이거 공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돌들을 스프레이 색깔을 뿌려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일일이 다 모아온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마치 색깔 칠한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수고입니까? 그래서 이제 돌들을 이 그라데이션처럼 보이게끔 다 있는 자연 돌들을 다 모아왔다라는 그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골드워의 작품은.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은 색이 바래고 흩어져 점차 자연적 흡수되어 가겠죠. 자, 이렇게 골드워시는 설치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작품의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이걸 뭐 사람들이 와서 막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이 정말, 여기서 오랜 시간은 정말 많은 시간이겠죠. 뭐 몇천 년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져서 이 상태는 사라지겠죠. 이러한, 소멸성. 바로 이 골드워시 작품이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스미스소는 영구적이다라는 점과 반대되는 게 결국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소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공적인 매체를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옆에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역시 암기할 건 아닙니다. 제가 볼 필요 없다는 것은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가 자, 이제 20페이지. 자, 이제 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친자연적인 구조 내지는 어떤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암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뭐 3번에 서울시청의 수직 정원이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수직 정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습니다만 시험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카르호프라고요. 풍력 편물기 해가지고요. 네덜란드 작가 바람 많은 네덜란드의 환경을 이용 풍차를 이용해서 뜨개질하는 기계다 해서 뜨개질 기계까지 줄 그으시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이 뜨개질을 하는 기계를 전기나 석유가 아니라 뭐다? 바람. 네덜란드가 풍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지대가 낮고 바람이 많아서. 따라서 이렇게 바람의 세기와 풍량에 따라 길이가 제각각인 뜨개질 제품이 완성이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시험용이든 아니든 일단 이런 자연과의 인간의 문화가 연결된 것으로 대표적인 도판 중에 하나로 의미 있는 것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고민 보시면 이제 마크가 나오네요. 뭐죠? 친환경 인증 마크입니다. 자, 이 마크는 우리 디자인 파트에 배웠던 바로 심벌 마크를 얘기를 하죠. 그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두 개의 마크는 전부 다 친환경이지만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절제된 색. 오른쪽은 거의 단색이고요. 한색이죠. 왼쪽은 두 색깔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이미지 자체가요. 글자, 텍스트하고 이미지로 결합돼 있죠. 구성 요소가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달 내용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함축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둘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녹색을 쓰고 있죠. 녹색이 갖는 상징성이 뭡니까? 자연이에요. 녹색. 안전하고 자연, 쉼터, 휴식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다 친환경 마크인데요. 공통적인 특징, 색깔에서의 상징성, 그죠? 구성 요소,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거, 그리고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내용을 간략하게 상징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 이제 자연과 도시가 어울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뭐 시험용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생각 넓히기에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나옵니다. 별표. 최근 디자인의 트렌드 나올 때는 무조건 별표를 치시고 이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리 디자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리 디자인의 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릅니다. 책은 경우고요. 다른 교과서에도 잘 나옵니다. 이럴 때는 도판을 같이 외우고 본문 지식 다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22페이지. 자, 업사이클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잘 활용한 것. 물건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방법.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정원 같은 것들, 종이 카드에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뿌려서 만드는 것들 등이 있네요. 도판도기 활용하시는데. 자, 여기서 개념을 얘기를 했죠. 단순한 재활용. 우리가 알고 있는 리 디자인이, 그죠? 일반적인 재활용이나, 그죠?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해서 이런 것도 폐기물을 줄이는 거나 혹은, 그죠? 이제 다시 이제 쓰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랑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 디자인도 넓게는 업사이클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별표를 쳐두시고 도판 두개 익혀주세요. 이거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재활용, 리 디자인 적지 말고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기입형을 적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판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이거 왜 리디자인 안 되라고 가서 저한테 와서 이제 막 따져요. 그럼 교과서 봤어요? 그러면 안 봤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과서에 업사이클링 돼 있으면은 그거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못본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정원과 자연이 나오는데요. 별표 쳐야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계 정원 문화 비교가 정말 옛날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사들이 일본 교사, 중국 교사, 우리 한국 교사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과 중국 교사 워라워라 막 떠벌리면서 자기네 정원이 어떻다 했을 때 우리 한국 교사 부분을 비워놨었잖아요. 그걸 적어라 했는데 바로 요런 페이지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라면 분명히 또 나오겠죠. 별표. 자, 요거는
바로 본문 내용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조선 중기에 윤선도의 휴식지였던 완도의 보길도 세현정이라는 도판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 정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죠? 자연조언법과 성경조언법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가 교재에서 바로 이제 표로 적어드려서 분류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조언이 있었고요. 자연 조언이 있었는데 얘가 대표적으로 비원이었고 얘가 대표적으로 소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관련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설명할 때 이게 또 막힌다. 기억이 잘안 나. 그럼 빨리 오늘 전에 가서 가지고 이 교과서 제 교재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심하 이런 교재 있었죠?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소세원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이제 정자 같은 거 배치하거나 뭐 물이 흐르거나 이런 나무가 배치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선경조언법은 천원지방 같은 것들을 해서 바로 주역 사상의 음양 사상을 이제 갖다가 대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원에다가 어떤 동양 사상을 넣은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의 정원 문화를 우수하게 치는 거예요. 이 자연 조언 말고 특히 성경 조언법을요. 아시겠죠? 자, 자연 조언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형을 살려서 거기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산책하되 뭐 최소한의 이런 정자들 몇개 놓고 계단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주변에 이제 살짝 담만 놓는 정도입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인공적인 거지만 좀 다르죠. 자, 여기에 이제 추가하자면 바로 이런 세현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같아요? 얘는 누가 봐도 바로 자연조언법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하나 더 해두세요. 자, 3년 보시면 조선 중기에 그죠? 예, 그 정원으로서 선비가 이제 휴식을 취하던 정원이죠. 자, 세현정은 여유 있고 편안한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진 정원이다. 한국의 전통 정원은 자연 경관을 생활 공간에 끌어들이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안에 즐길 수 있다. 바로 얘입니다. 지금은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 문장은. 알겠죠? 요거는 그렇다고 또 자연을 훼손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변에 나무들 있죠? 그죠? 이 주변 나무 등의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게 일본과의 차이점이죠. 일본은 이렇게 모양상으로는 자연조언법처럼 되어 있으나 나무나 바위 이런 것들 정말 깔끔하게 다듬잖아요. 그죠? 미니어처처럼. 우리는 나무 자체는 절대 다시 다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일본 류안지, 일본에서는 이 류안지가 잘 나옵니다. 중국은 뭐줄 정원, 요거 말고도 중국은 정원이 워낙 큰게 많죠. 영국의 스타우헤드 정원, 프랑스의 발랑드르 정원 등등이 되어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결국 유럽 정원의 특징은요. 일단 거기 설명 보시면, 자, 프랑스 정원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이고 규칙적 모양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대체로 의도된 조형이 돋보인다. 줄 그으시면 유럽 정원은 이러한 특징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옆에 있는 영국 정원은 그나마, 요거는 다른 영국 정원보다 영국, 유럽 쪽에서는 그나마 약간 자연적인 느낌을 살린 건데 실전 시험에는 요거보다는 프랑스 쪽 그런 기하학적인 정원이 더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중국 보세요. 연못을 중심으로 여러 누각 정자로 세워져 있다. 중국의 정원은 정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 중국은 꼭 특징 쓸때 웅장, 거대, 위엄 있다 이런 말을 꼭 넣으셔야 되겠죠. 대륙적 기질, 대륙인의 풍모 이런 말들을 꼭 덧붙이면서 대륙적 기질, 대륙인들의 풍모에 맞게 크고 거대하고 장대하게 정원을 만들어서 하나의 거대한 인공 자연처럼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크다. 여기도 지금 규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1번이에요. 자, 넓은 모래에 일정한 모양으로 배치된 돌은 바위 섬에 바위 바다 위의 섬, 나아가 무한한 우주를 상징한다. 자연을 작게 응축하여 집안에 들이는 요게 중요합니다. 1번은 또 아기자기하게
작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니어처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작게 응축하여 집안에 들이는 일본의 정원은 인공적이고 추상적이다에 줄 그으시면서 인공적이면서 추상적인데 굉장히 관상적 취향이 있다. 관상.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재미있죠. 관상적 취향.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미니어처식 인공미가 있다. 요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관상적이다. 미니어처식 인공미 즉 크기가 대체로 작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작다, 미니어처식이다, 관상적이다,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런 인공미.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인공미는 거대하고 위엄 있고 장대하다. 유럽 쪽은 기하학적이면서 어떤 엄격한 구성미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출이 한 번이라도 됐던 내용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교과서 도판 나올 때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체험 파트까지 왔는데, 체험 파트를 봤는데, 요몇장안 되는 요 그저 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벌써 몇개 암기할 거리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암기할 거리 중에서 우리가 이론 때 이제 여러분 강조했던 거면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 여기 교과서에서 처음 보는 거다. 그런데 중요하고 시험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 분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라 그러면 이게 외울 건지 버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가감을 못 하니까 시간을 하염없이 뺏기고 뭔가 교과서는 다본것 같은데 남는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체크해서 외워두세요. 자, 이제 조형, 즉 표현 파트로 가겠습니다. 표현 파트는 일단 도판 당연히 중요하겠죠.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그 내용 편제 순서가요. 이제 회화부터 시작해서 쭉 실려 있잖아요. 표현이 회화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항상 조형 요소 원리죠. 모든 교과서가 다 조형 요소 원리부터 실려 있어요. 그렇다면 조형 요소 원리를 단순하게 뭐 점이냐 선이냐 면이냐 이것을 단순히 적는 그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미술사 관련해서 이 연합된 도판들과 지식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미술사 지식을 동원해서 회화 조형 요소와 원리를 덧붙여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의 비밀 해가지고요. 거기 제목 그 26페이지 제목 옆에 보시면 조형 요소 원리를 이해하고 주변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형 요소 원리를 활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인지 영역 목표와 심동 영역 목표가 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목표라는 거예요. 지도안 짤 때. 그럼 결국 조형 요소 원리를 이해해서 주변에서 발견하는 거 하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만드는 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도판이네요. 다빈치의 비트로비우스의 인체 비례도 뭐 너무나 모든 교과서마다 비례할 때마다 꼭 나오기 때문에 자, 거기 재료 보시면 종이에 펜, 잉크, 철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종이에 펜. 입니다. 자, 15세기 말이죠. 자, 이 다빈치가 자연을 정확하게 관찰, 거기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하였다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다리 벌리고 있는 그 라인 쪽의 끝,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완전히 이거 말고요. 이렇게 벌린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전체가 정원이죠. 정원의 중심이 어딥니까? 배꼽이에요. 정원일 때 중심이 배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사각형인데요. 이게 두 개의 비례도가 이렇게 손을 완전히 뻗었을 때, 위로 뻗었을 때 등등 해가지고요. 정사각형과 정원이 나와 있는데, 이 비트로비우스의 비례도가 결국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일척도를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비례, 캐논이에요. 캐논의 핵심인데, 이 캐논이 1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는데, 이게 결국 현대에 가서는 모듈료로 이제 결국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르 코르비지에 의해서, 그죠? 따라서 르 코르비지에가 20세기 현대 건축에서 이 1인체에 대한 기준을 사람 한 사람 단위로 해서 만든 게한 단위 측정법, 모듈러, 러자를 꼭 붙였는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듈은 한 단위란 뜻이고요. 사람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러자를 꼭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답그 적으실 때 그냥 뭐둘 그러면 그냥 1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러 그러면
사람 기준 1단이다라고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 있을 때는 꼭 모두를 여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런 캐논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트루비우스의 이 다빈치의 인체도다라는 거. 자, 그 옆에 있는 1번 도판 있죠? 자, 이거는 뭐 앵무족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요. 도판 별표를 좀 써두세요. 바로 뭡니까? 황금 비율. 예, 나선형 곡선이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 귀하고도 연결했네요. 뭐 다른 이것저것 연결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이거를 보통 이제 사람 귀하고 연결을 또 하는 데는 또 특이해요, 이 교과서가. 자, 거기 설명 보세요. 자, 이러한 앵무조개와 사람 귀에서 발견되는 황금 비율 나선형의 곡선은 바로 황금 비율에 대한 개념 알아야겠죠? 황금 비율 줄 그으시고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아름다움의 원리로 일정 규칙을 지닌 피보나치 수열,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가로하시고요. 피보나치 가로하세요. 피보나치 수열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1, 1, 2, 3, 4, 5, 8, 13, 21쭉 되죠? 먼저 연이은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다음이 2, 1 더하기 2는 3.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바로 옆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가 되는 그런 비율과 같다. 또 서로 이웃한 두 수에서 뒤에 수를 앞에 수로 나누면 황금 비율이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즐겨두세요. 피보나치 수열하고 황금 비율이 대체 무슨 관련이냐? 바로 그겁니다. 이웃한 두 수에서 뒤에 수를 앞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황금 비율인 1.618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문장을 알아두시면서 피보나치와 관련성, 황금 비율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옆에 밑에 있는 다빈치를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놨네요. 거기 이제 말풍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배꼽. 이럴 때 이제 가라 먼저 쳐두시고요. 팔, 다리를 뻗고 누워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양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닿는다. 또 사람의 키는 두 팔을 가로로 벌린 너비와 같다 해서 정사각형이 이런다. 이것도 즐거우세요. 양팔을 쭉 벌렸을 때 바로 그두 팔을 가로로 벌린 너비와 키가 같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딱 자기 키가 나온다. 정사각형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측 페이지에 이제 나머지 조형 요소에 대한 설명도 좀 보겠는데요. 이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심화 이론 때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볼때 조심하실 점은 요 교과서는 약간 좀 오버를 했어요. 뭐를 재질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재질감을 질감과 함께 넣어놨다. 우리가 배웠던 요목화하고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재질감은 가로를 하시고요. 뭐이 책을 구성하신 분들이 임용 시험용 교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죠? 재질감을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질감 안에 재질감과 질감이 있다라고 해서. 자, 이제 도판들을 쭉 보시면, 자, 생팔, 이미 시험 나온 도판, 야요미, 역시, 야요미 역시 옛날에 시험 나온, 그 도판은 아니고요. 다른 게 시험에 나왔었죠. 오펜하임, 다 중요한 작가들이네요. 마티스, 자, 맥킨토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잘 나오는 작가, 한국의, 바로, 드로잉은 드로잉인데, 설치 드로잉으로 항상 나오는 작가가 벽면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작가입니다. 마치 검은색 붓으로 그린 것처럼 느껴지죠? 곽선경.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도판들은 뭐 이미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웨스턴이라고요. 이 작가는 중요하지 않느냐? 웨스턴 있죠? 사진인데요. 이 작가도 알아두세요. 바로 현대 사진 작가 중에서 바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찍었으나 그 포착되는 부분들이 이 빛의 어떤 명암 대조 혹은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만 포착하다 보니까 마치 인공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예요. 요 장면들을 고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사진 분리주의의 의미하고 비슷해요. 사진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그릴 때하고 다른 사진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생팔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뭐 그죠? 그때 이제 다문화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 생팔은 두 개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문화도 있습니다만 뭐 수업하고 관련하지만 그렇습니다만 이 작가는 항상 여성 페미니즘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으로서 여성은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움의 기준은
얼굴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항상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각은 전부 남성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항상 안 만들죠. 얼굴 보면 항상 뭉뚱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몸도 전형적인 미스 코리아식 몸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뚱뚱하고도 뭔가 비율이 안 맞는 아주 상당히 의도적인 비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요거는 지금 조형요소 파트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조형요소 여기서는 색감, 그리고 색, 그리고 양감이네요. 뭐 당연히 이 작가는 딱두 개예요. 만약에 세 개를 묻는다. 형태의 단순화 때문에 형, 이렇게 들어갈 텐데. 형이 결국 양감의 윤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감, 색,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오펜하임, 초현실주의 여성 작가, 역시 페미니즘 시각이네요. 그죠? 네. 모피로 된 아침 식사 돼 있는데요. 자, 모피를 씌운 찻잔, 받침, 스푼이죠. 본래 딱딱하고 매끄러운 재질의 사물을 부드러운 모피 재질로 표현해 새로운 기분을 여기서는 지금 재질감 때문에 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조형 요소를 적어라. 질감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재질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쿠사바 야요이는 당연히 점 때문에 나오죠. 요거는 색이 아니라 점이라는 점 조심하세요. 야요이는요, 항상, 뭐, 물론 노란색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색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이 노란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검은색 점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야. 명도 대비, 그죠? 바로 이제 명시성이 가장 높은 게 검은색과 노란색의 배열이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점이다. 그러면 웨익스톤 같은 경우는 바로 명암이겠죠. 그죠? 명암. 마티스는 당연히 이제 색과 면이겠고요. 달팽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자, 맥킨토시 별표하시고요. 맥킨토시는 디자인 양식 뭐죠? 디자인 양식. 아르누보예요. 이거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르누보는 지역적으로 직선 아르누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곡선 아르누보다 우리는 직선 아르누보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어차피 곡선이니까 어디죠?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블리파 요두 개는 직선적 아르누보예요. 이렇게 다 우리 미술사 아니 그 심화 이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별표 치시면서 휠하우 샤다리 의자라고 돼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직선적 아르누보를 가장 대표하는 작가 맥킨토시예요. 수평 수직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구조로 절제미와 직선미가 돋보인다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나무 목재 채색한 겁니다. 그죠? 잘 알아두시고요. 자, 곽성경 씨 별표 언타임 스페이스. 요거는 조심하세요. 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다 잘랐어요. 현대적 드로잉이죠. 자, 마스킹 테이프를 벽과 계단에 즉흥적으로 뜯어 붙여 완성한 공간 드로잉으로, 자, 공간 드로잉 가로하세요. 이런 경우를 언제 설치를 했으나 공간에 설치했다 해서 일명 공간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드로잉의 종류로 이런 말은 원래 없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드로잉의 특성 때문에 나온 거죠. 공간 드로잉. 재료는 테이프. 됐죠? 자, 따라서 이제 춤을 추는 데서는 곡선의 흐름에서 에너지 리듬감이 느껴진다. 요게 지금 아까 마스킹 테이프를 벽과 계단에 즉흥적으로 뜯어 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곡선 모양으로 보이게끔, 그죠? 넓은 검은색 테이프를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칼로 오려내고 다 뜯어낸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 그걸 직접 오려서 부신 것도 있고, 두 가지 계열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치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벌써 한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확인 겸해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조형 원리네요. 자, 도판들이 중요한가 볼까 했더니 역시 중요합니다. 1번 도판 종묘 별표, 2번의 곰니 별표, 라일리 워낙 기본 도판이고요. 4번의 윤병락 씨는 한국 작가인데요. 요 사과를 바로 위에서 본 시점, 극사실적 그림으로 잘 나오긴 합니다. 뭐 중요도보다는 이런 작가가 교과서 잘 나오더라. 5번은 너무 기본이고요. 6번은 옛날 시험 나왔던 도판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교과서 도판들이 어쨌든 우리 지식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종묘 정전 별표. 이 정전은 결국 유네스코 문화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는 조선 때 대표적인 건축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좌우 대칭에 대한 이 도판이 여기 나온 이유는 대칭이에요. 조형 원리는 뭐냐? 대칭인데 우리는 여기서 대칭과 대비도 기억해야 됩니다. 대비가 어떤 대비죠? 바로 색깔에서 빨간색 기둥과 벽과 기둥의 빨간색인데
지붕이 짙은 회색이죠. 이 부분에서 채도 대비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고 길죠. 우리나라 단일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그저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천장이 기와 지붕이 짙은 회색으로 낮은데 윤곽, 외곽선을 흰색으로 칠하니까 더욱더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느껴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장소의 특성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어준다. 장소가 어떤 특성이죠? 조선에 있는 모든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경건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곰니 작가, 시험에 나왔던 작가죠. 바로 이러한 환경 조각 작가로서 곰니 별표 치시고요. 이 작품은 잘안 나오는 도판입니다. 요 주철, 재료 기억하세요? 철, 철, 철이에요. 그렇다면 기법은 용접이겠죠. 철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제목이 이제 임플리먼트라고 돼 있는데요. 주철로 된 볼록을 조합해서입니다. 자, 볼록. 볼록이라는 게 뭐죠? 우리 장난감 마치 우리 그 볼록 그 쌓아가지고 이제 학생들 그 어린아이들 노는 게임 있잖아요. 이 볼록 쌓는 거. 철로 볼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조합해서 인간 신체를 구성했다. 상하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시각적인 안정감과 균형미를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1번은 대칭, 2번은 뭘까요?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균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1과 2를 도판을 가, 나를 제시해놓고 서로 비교하여 각각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조형 원리를 각 하나씩 적어라. 이랬을 때 바로 1번에 그저 종묘는 대칭이고 얘는 2번은 균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판으로 교과서에서 일단 확인해 두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라일리는 당연히 율동이겠고요, 그렇죠? 자, 윤병락 씨는 한지의 유체, 이 작가는 어쨌든 간에 항상 사과를 그것도 녹색 사과 혹은 빨간 사과만 그리는데 이런 나무 상자에 달려 있는 담겨 있는 것을 항상 위에서 본 모습만 그려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도판만 봤을 때 그래요. 이거는 녹색 사과 안에 빨간 사과가 있죠, 두 개. 따라서 이제 강조겠네요, 뭐. 너무나 뻔합니다. 그죠? 자, 라오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동세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요 5번의 라이콘과 그리고 3번의 라일리를 제시할 때 이때 하나는 율동, 하나는 동세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시고요. 자, 올덴버그는 크게를 이제 크게 했죠. 그런데 얘는 크게 했다라는 것을 원래 강조지만 여기서는 문장이 뭐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점 커진다. 점증. 따라서 이 도판은요, 다른 데서는 크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확대했다 강조를 대어 적은 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점의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의. 점의에는 점증과 점감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쪽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감이 될수 있고 점증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이 올덴버그의 요 다슬기는 조형 요소를 물으면 색을 적으셔야 돼요. 색. 굉장히 색이 좀, 그죠? 원색으로 화려하잖아요. 그 정도만 확인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측에 학생 작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0페이지에 바자를리의 작품이 하나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오바트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교과서에 잘 나오는 게 프랙탈 법칙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의 도판들, 요쪽은 이제 미술 다지기는 보시면 아까도 미술 다지기가 중요했죠. 네, 요 교과서는 미술 다지기에서 의외로 외울 게좀 많이 나오네요. 별표. 자연에서 발견한 패턴인 프랙탈. 프랙탈은 기이평이든 서술형이든 한 번은 꼭 정리해 두세요. 아직까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도판들 쭉 체크를 하시는데요. 됐죠? 자, 우연히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 요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자, 프랙탈은 두 번째 줄, 작은 부분이 전체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큰 형태와 작은 형태가 똑같아요. 계속 되풀이되어 점점점 확대됩니다. 이런 프랙탈은 구름산 해양선, 눈송이, 잎사귀, 인체 혈관 등등 자연계에 순위 찾아볼 수 있고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넓게 활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또잘 나오는 거 테셀레이션 별표. 자, 밑에 거는 테셀레이션, 위에 거는 프랙탈입니다. 요거 두 개도 항상 시리즈로 붙어 다녀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두개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미술과 과학이라는 주제 혹은 미술과 수학
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도 또 나옵니다. 따라서 무조건 외우셔야겠죠. 테슬레이션이란 한글로도 되어 있네요. 뭡니까? 쪽매 맞춤. 자, 이런 거 한글로 풀어써라. 쪽매 맞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건축에서 문짝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쪽매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똑같은 겁니다. 테슬레이션이란 동일할 문양을 평면이나 공간의 빈틈이나 겹치는 부분 없이 채우는 거. 이게 개념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프랙탈과 테슬레이션 개념이 달라요. 이거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잘 외워두시고. 주변에서는 벽지나 욕실 타일, 보도블록 같은 데서 테슬레이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술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도형의 평행 옮기기, 대칭 이동, 회전 이동, 즉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수학적 원리. 그래서 미술과 수학 할때잘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이제 미술가 중에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 바로 그 옆에 있네요. 도마뱀 별표 치시고요. 네덜란드 미술가 에서는 항상 이 테셀레이션을 작업한 작가예요. 뭐 만약에 사조를 묻는다면 초현실주의로 가야겠습니다.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이용 대칭미를 느낄 수 있는 테슬레이션을 많이 제작하였다. 바로 도마뱀 문양이 회전하고 이동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마뱀들입니다. 도마뱀의 색깔이 세 가지네요. 흰색, 황색, 그죠? 검은색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꽉꽉 채우고 있죠. 에서의 작품 잘 외워두시고요. 자, 그 밑에 우리나라 바로 단청이네요. 자, 금단청 문양되어 있는데 우리 단청에서 단청 제작 과정 꼭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도판이에요. 얘는 어디서 활용될까요? 채색 단계. 단청의 제작 과정에서 뭐 처음에 이제 뭐 형태 잡고 먹성 먹기여성 잡고 해서 마지막 단계쯤 가면은 본 채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머리를 채색하는 것을 모루단청, 그리고 이제 금 부분을 채색하는 것을 금단청이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금단청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금단청의 단계에서 여기서는 바로 역시 테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하학적인 패턴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대칭형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페이지 잘 외워서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